오늘은 강의를 마치고 바로 5시간을 달려 출장을 왔습니다. 대그당내는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홍보 인플루언서로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 캠핑관광박람회와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에 초대되었는데, 이번 행사는 인플루언서 토크 콘서트와 조나단 팬사인회,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어워즈, K-POP 콘서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 토크 콘서트를 하기 전에 각자 채널에 라이브 방송을 하라는 미션이 주어져서 우리는 새로 라이브를 진행했는데요. 캠핑 박람회장을 한 바퀴 돌며 진행한 달그당내 라이브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전남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전남 영암 국제 경기장입니다. 보시죠. 여기 오늘 K-POP 콘서트가 열리는 무대입니다. 장난하죠?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의자 보이시죠? 저희가 조금 있다가 저기서 토크 콘서트를 영암 굴수님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여기를 저희가 이렇게 언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까? 요 F1 레이싱하는 트랙 위에 저희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링글존이거든요. 네. 축제 둘레길, 남도 미식, 웰리스, 남도 네. 케이크 컬처, 그리고 남도 농산어촌 분야. 너무 좋다. 그만 들어놓어. 뭐만 하면 자꾸 들어누워. 버릇이야, 버릇. 아, 근데 너무 좋아요. 현장에 오시면 이렇게 실물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노래방부터 에어컨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작은데. 깨알같이 옆에 테이블도 있어가지고. 옆에 테이블도 없는 줄 알았죠. 맞아요. 5분 전자는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됩니다. 저는 눈에 들어온 게 이겁니다. 요거. 이게 네. 저희는 이렇게 커스텀을 해드려요. 해드리면은 네네.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멍 테이블로 쓰시고 스틸이라서 네. 이런 것들은 자석으로 간단하게 탭착이 아니에요. 쓰장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보관하시고 사용할 때만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 자체가 텐트예요. 또 트레일러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짐을 실는 캐리어들도 될 수 있고. 아, 자전거에 연결도 되고 저런 데도 연결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펼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드를 다 구워서 이렇게 하면 예, 예. 아주 1등 아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예. 손질이 다 돼 있답니다. 예. 그냥 바로 올리면 돼, 까서. 예. 공짜로 달아줍니다. 이거 뭡니까? 육포네요, 육포. 한우 육포를. 야, 여러분, 현장에 오시면 한우 육포를 공짜로 드립니다. 미국산도 아니고 호주산도 아니고 한우 육포를. 정육점도 와 있습니다. 이동식. 우와. 세상에. 어머, 야. 심지어 싸. 설마 나는 꽝은 아니겠지? 꽝이 없어요, 이런 거는. 여기 보조패드 아, 꽝이 있네. 네,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쏘세요. 설마 꽝 나오겠어? 설마. 설마, 에이. 설마. 설마. 쉽지 않아요. 보조 배터리. 아, 보조 배터리. 아, 여러분들. 나 꽝 나오면 내가 일부러 고른 거야. 잘 봐요. 나 꽝 나온다. 에코백. 어우, 진짜 꽝 나올 뻔 했네. 에코백, 아우.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드릴게요. 스타벅스 쿠폰 3만원. 우와! 드릴게요. 여러분, 스타벅스 쿠폰 3만원. 우와! 저희... 와, 폰 미쳤다. 무슨? 백운산. 백운산. 네, 백운산. 3개예요. 네, 열심히 이렇게 컨닝도 해도 됩니다. 아니,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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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정답. 축하드릴게요. 마지막이었답니다. 다 보셨죠? 당연히 꽝! 욕심을 부리면 안 될지어다.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에 참석해놓고 진심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는 3만 원에 눈이 돌아갔고 이왕이면 아 이왕이면 이번 캠핑 박람회를 통해 55개 캠핑 관련 기업이 캠핑카, 카라반 등 최신 트렌드의 장비를 선보이며 각종 판매 부스에서 총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더불어서 영암 로컬 마켓과 푸드트럭이 박람회장에 입점해서 지역 농특산품 등을 캠핑 식재료로 판매하는 등 경제 박람회의 가능성도 열어 더욱더 뜻깊은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라이브 방송을 무사히 마치고 예능인 콩고 왕자 조나단을 포함한 총 6팀의 인플루언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의 5대 테마인 축제, 미식, 남도 케이크 컬처, 웰리스, 농산어촌을 주제로 인플루언서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남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요. 잠시 토크 콘서트도 만나보겠습니다. 전국에 빈집을 털고 다니는 분들이죠. 달그닥TV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른 나이에 시골로 귀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시에서 삶이 힘든 분들 시골로 귀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빈집, 싼 땅 여러분들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기획하다 보면 기획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BGM이 있어요. 그죠? 좀 이렇게 즐겁고 발랄한 음악에는 그런 음악을 깔아야 되는데 이제 와이프의 어떤 음악적인 스타일이 너무 한쪽으로 확고해요. 막. 어떤 쪽이죠? 저는 약간 컨트리 쪽. 저는 약간. 정말 뭔가 세련되게 나와야 되는데. 좀 구수하군요. 음악은 완전히 막 컨트리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갱생을 시켜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악적 취향 때문에.
완전 그러니까 비즈니스 파트너. 예, 파트너. 그러니까 아. 안 좋은 게 아니고 일해야 오늘 일하러 왔으니까 너무 잘 얘기를 하셔서 예, 그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94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조나단은 실제로 보니 많이 낯을 가리고 조용하고 착한 첫인상이 기억에 남고 각기 다른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다른 팀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촬영은 어떻게 하는지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들을 서로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유튜브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비스타와 싸곤의 축하 공연으로 개막식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개막식 선언 후 달그당내를 포함한 5팀의 홍보 인플루언서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인 페스티벌 어워즈에는 전남 관광 콘텐츠 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총 118개 영상, 12만의 조회수 등 치열한 경합을 거쳐서 대상 1명, 최우수 3명 등 총 34명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스트나인, 이정, 배드키즈, 원슈타인, 에이핑크가 출연한 케이팝 콘서트로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곳은 전남 무안에 위치한 애견동반 펜션입니다.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출장이라 당일치기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폭풍 검색한 곳입니다. 총 5개의 독채로 이루어진 곳으로 아침에는 무료로 조식이 제공되어서 편안하게 쉬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장장 7시간의 행사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 진순이와 셋만의 숯불고기 파티로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귀촌 4년차 달그당내의 하루를 보여드렸는데요. 귀촌했다고 하면 꼭 듣는 질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골 가면 심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골에 살면 할 일이 없어서 허송세월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애견인이라면 하루 2번 이상의 산책은 기본이고 푸른 정원을 꿈꾸며 깔았던 잔디는 잔디관리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채소 키워먹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다고요? 먹고 싶으면 내가 직접 키워야 하고 마늘은 심어놓으면 알아서 자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안 써도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인간은 평생 배우고 평생 성장한다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순간 시골에서의 삶은 단순한 삶의 방식을 넘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시골로 모여들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